좀 가깝게.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기 때문에 180도. 그리고 한번 여기 오늘 주면에서 최고 기록을 한번 갱신해도 될까요, 피디님? 한번 최고 기록 해보기로 해도 될까요? 자, 정말 무시하시네요. 네. 네, 게임의 방식이 말 그대로 멀티테스크죠? 네, 멀티테스크 일단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다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뭐 양쪽으로 이렇게 아이 괜찮아요. 아, 네, 이게 빨간 공만 안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네. 자, 이제 15초가 되면 파란색이 추가가 됩니다. 네, 처음에는 네. 이렇게 좌우만 움직이고 파란색은 위아래 키로 더 검은색 화살표를 피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제가 맨 처음에 인터넷에서 제가 공략 영상을 올렸을 때 논란이 좀 많았거든요. 이거 여러 명이 한 건데 혼자 한 척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있죠. 예, 하지만 이 지면을 통해서 제가 혼자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위에 카메라도 있고 대장형식 손이 있다 딱 나오겠네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네, 아직까지는 뭐 별거할 거거든요. 뭐 자, 그럼 잡담 좀 할까요? 네. 이거... 대장형식 이거 최근에 하신 게 언제예요?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아, 네. 세 번째 네, 거 설명해 주세요. 네, 초록색으로 저 네모칸. 자, 이렇게 시간초가 지나가고 있죠? 네. 시간초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먹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AS, W 그걸로. 네, 그렇습니다. W, AS, D. 저희가 말시킨 게 방해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어차피 방해는 안 됩니다. 너무 잘하시니까 저희가 말로 교란 작동을 좀 해볼까요? 아, 왜요? 벌칙받고 싶어요. 아, 왜냐면 너무 뻔하게 이기는 것 같아서. 근데 저희가 항상. 그냥 하래요. 저희가 항상 뻔하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뻔하게 이겨봅시다. 네, 이거 만약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스태프분들이 또 아동복 3개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고욕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네. 대영 씨 그러면은 지금 방송 네. 종료까지 저희가 15분이 남았습니다. 네, 15분이 남았어요? 15분 도전! 아, 잠깐만 장난하십니까? 자, 15분 도전! 자, 보라색 설명해 주시죠. 네, 보라색은 스페이스바 키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꾹 누르면 네, 위로 올라가고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 누르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검은색 발을 피해주시면 됩니다. 과연 대정령 씨가 오늘 최고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네, 4개만 해주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 안 됩니다. 그냥 이거 속도만 빨라지죠. 아, 보라색 피해줘야겠죠? 이렇게. 아, 좋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세계 신기록 같은 거 되나요? 아, 이거는 랭킹 그게 없어요. 네, 랭킹이 아, 없어요. 아, 아쉽게도. 근데 이게 만약에 있다면 막 여러 명이 돼가지고 사기를 칠 것 같아요. 예, 네, 이거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렇겠죠.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만 그렇게 됐나요? 1분만 버티면 돼요. 아, 3분. 진짜 이거 간단하네. 자, 정말 저희 랜덤 게임은 엄청 어렵거나 엄청 쉽거나. 예, 둘 중 하나죠. 네, 그렇죠. 예, 이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스태프분들이 이제 저거 미션을 정하는데 자기들이 했더니 180초가 너무 어려운 거야. 아, 너무 못해. 어려운 줄 알았던 거지.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지면이니까. 우리는 이게 간단하죠. 왜냐고요? 우리는 지면이니까요. 자, 이쯤에서 대장현 씨 손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얼마나 바쁜 이 손놀림들. 아, 이거 별거 아니죠. 자, 이제 네, 30초. 보라색 내려주고. 이거는 가장 위험한 거는 저 파란색을 피해주면 되거든요. 자, 지금, 여기. 아, 위쪽에 카메라로 나오고 있죠. 대장현 씨가. 혼자 하고 있는 거. 절대 저희 결국. 네, 안녕하세요. 왜 그래. 괜찮아요. 지금 이슈 나왔는데. 왜 그래. 하죠. 180 넘어서요. 지금 해야죠. 오른쪽 손으로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하고 계시고요. 왼손으로는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조정하고 있어요. 네, 별거 없습니다. 네, 이거 다시 방향키. 자, 4, 아, 3, 2, 1, 네! 네, 계속 하시라네요. 자, 얼마나 하지? 이거 지면에서 이거 세계 신기록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과연 대전현 씨, 본인의. 아, 여기서. 본인의 기록이 474초라고 하셨는데, 과연. 네, 여기서 478초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키보드가 많이 구려서. 괜찮습니다. 대전현 씨는 지면이니까요. 네. 우린 할 수 있어요. 아, 일단 대장령 씨 덕분에 저희는 다음 복수성에 날 붙일 때 벌칙을 안 받고 아주 깔끔하게 입고. 네, 저는 저의 강길봉 선생님을 아주 편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성명을. 네. 네. 예, 저는 사실 아까 전에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도 찾아가야 되나 제가 착각을 했어요. 빌랑 씨만 찾아가는 건데 그래서 예전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거든요. 네. 안 받습니다. 아,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많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렇죠. 대현 씨가 고등학교 때 약간 아이고 말 많이 아니 그게 방송용이 아니라서 말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게 이 말하면은 이미 말한 건데요. 저는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저 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편성까지 갈 수 없다는 제작진의 판단 아래 착실하게 소를 키우느라고 학교를 자주 땡땡이 쳤다는 거. 절대 이상한 짓을 하려고 땡땡이 친 게 아니고 지금 소 키우시는 거 무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목축어 무시하시는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착실하게 진짜. 착실하게.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거 대영 씨가 네. 너무 잘하니까 번외로 멀티스킬을 네. 하나씩 추가해 볼까요? 아, 저거 죽었어요? 아, 저거 스쳤는데 죽었네? 아, 아쉽다. 아, 너무 아쉽다. 피하다가. 바리바리 아쉬워. 자, 대장 씨 255초도 이게 쉬운 기록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게 일반인이 하기에는